네, 안녕하십니까. 이상호입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한 전망과 그리고 특징적인 종목을 통해서 시장에 대한 분석을 또 함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크게 세 가지 주제로 한번 준비해 봤는데, 첫 번째는 코스피 바닥에 대한 부분,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장 큰 문제가 좀 될 수 있는 부분을 좀 짚어보고요. 나머지 한 군데는 이제 돈이 그래도 지금 시장에서는 모이는 섹터군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뭐 시장에 대한 하락이 이제 나타나면서 일단은 앞서서 우리가 방송을 했던 8월 10일이죠. 8월 10일 날 했던 지금 3,100포인트, 3,150포인트까지 내려오는 모습을 보였어요. 시장이 하락폭이 또 다시 한번 더 크게 나타나는 모습이었는데, 뭐 이제 지금 자리에서 이제 어떤 움직임을 보일 것이냐, 이제 대응 방법이 상당히 중요한 그런 시장이고요. 일단은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은 한번 크게 휘청거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지금 현재 이 8월달 그리고 9월 초까지가 2021년도를 크게 본다면 이 시기가 가장 힘든 시기라고 보거든요. 이 시기만 우리가 잘 넘어가면 그다음부터는 훨씬 더 좀 쉽게 대응할 수 있는 시장이 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이 가장 이런 클라이막스에 대한 부분기라고 보는데, 자, 일단은 오늘 이제 코스피 코스닥도 또다시 한번 전망을 한번 해본다면, 자, 일단 중요한 시점까지 내려왔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예상했던 3100에 3150포인트까지 왔고, 자, 오늘 3140포인트를 찍고 반등 나왔거든요. 일단 지금 구간에서는 이제 기술적 반등을 붙는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대체 휴일이 끼어 있기 때문에 시장이 화요일날 열리게 되는데, 화요일에 열렸을 때 기술적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구간은 발생할 수 있는데, 자, 문제는 3210포인트가 다중바닥 형태를 띄고 난 다음에 무너졌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그에 따른 반등이 나오더라도 이 3210포인트를 돌파를 하는 것은 조금 어렵다라고 저는 보는 시각입니다. 여기서 이제 어설프게 돌파가 나오면 더 골치 아파져요. 우리가 지난주에 외국인들이 매수가 유입되면서 살짝 올랐다가 시장에 빠지니까 어때요? 이제 급락세가 연출되어 버리거든요. 주식은 항상 이제 작용과 반작용, 반작용과 정작용이 항상 교차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이제 반등이 나오는데 이 반등이 약하게 나와줘야 됩니다. 차라리 약하게 나와주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더 빠진다면 거기에서 이제 진바닥을 형성할 저는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 포인트가 3090포인트 내외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대신에 이제 이 반등 자체가 어느 정도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 3090포인트 내외에서 옆으로 횡보하는 기간이 짧아지느냐 또는 길어지느냐에 대한 차이가 날 수 있다, 그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수를 잠깐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자, 지금 우리가 외국인들이 오늘도 상당한 매도세를 보였어요. 결국 이제 지난주에 들어왔던 이 물량은 벙커라고 봐야 되는, 트릭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의 많은 매도세가 나왔고, 우리가 어제 전일 그 강부자 시간 했던 내용이 바로 이 다중바닥 형태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자,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3210포인트에 대한 자리가 중요하다고 했죠. 그럼 이 3210포인트에 대한 부분에서, 자, 우리가 공부를 했던 것이 여기 이거였거든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자, 요렇게 이제 다중바닥 형태를, 자, 고점을 낮추면서 지금 다중바닥 형태를 띄었고, 여기에서 이제 오바되는 부분이 이제 발생을 하면서 거리량 자체가 여기에서 보면 갑작스럽게 늘어나는 것을 또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량은 단기적으로 끊어먹는 물량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 단기적으로 반등이 힘들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에 좀 유혹하는 그런 수급이 좀 들어왔었지 않나. 그러한다면 지금 여기에서는 이제 다중바닥을 형성했던 자리에서 이제 투매가 나온댔죠. 그럼 그 투매가 오늘 시장에서 드러났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 오늘은 하락폭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시장은 이제 빠져버렸는데, 자, 그럼 여기에서는 우리가 예상했던 3140, 3150포인트, 3100포인트 고기까지 한번 좀 터치를 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이제 기술적 반등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예요. 자, 기술적 반등이 들어올 건데, 이 반등폭이, 자, 고점을 넘어가지 않는 선에서, 요 정도 선에서 좀 진행이 되다가 저는 한 번 더 진바닥을 형성하는 하락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는 바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자리를 한번 같이 보면요. 그 밑에 자리가 한 요 정도 3090에서 용도선에 대한 부분까지는 조금 열어놓고,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시각이고요. 자,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이쪽을 보면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것이, 그런 정말 이 반도체 쪽이 문제가 생겼느냐라는 부분인데요. 오늘 이제 대만 가권 지수도 한번 같이 보더라도, 대만 증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자리에서 이제 반등을 붙일 가능성보다는 저는 한번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거든요. 그러면 대만 증시 같은 경우에도 그 하단에 있는 자리까지는 열려있는 자리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그런 포인트 자체가 하단에 있는 한 16,300포인트, 16,350 정도 그 포인트까지는 열려있다. 대만 증시도 같이 이제 하락폭이 좀 나타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국내 증시 같은 경우 좀 하락폭이 나타날 수 있고, 일본 증시 조금 빠져있는 상황이라는 걸 감안했을 때 전체적으로 이제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부분이 국가에 대한 산업이 근간이 되는 나라들이 지금은 어느 정도 타격이 좀 왔다라고 좀 볼 수 있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여기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 뭐 오늘 미국에서 ICBM 관련해서 북한과의 뭐 충돌 가능성, 북한에서 미사일 쏠 가능성, 그런 얘기들도 있었지만, 그보다 저는 이제 본질적인 의미에서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오늘 미국의 고용지표가 긍정적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고용지표가 긍정적으로 발표가 되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완화되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이루어지는 것은 화폐에 대한 가치가 빠졌기 때문에 거기에 물가가 상승하게 되는 것을 인플레이션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에 대한 우려감이 하락했다는 것은 고용은 좋아졌다는 거죠. 그럼 고용이 좋아졌다는 것은 다시 한 번 더 물가를 잡기 위해서 유동성을 축소할 수 있다. 이것을 정책적으로 테이퍼링이 가능하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런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감이 지금 증시에 대한 부분에서 본질적인 악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니면 환율을 설명하기 힘들어요. 지금 환율이 단기간에 1160원 위로 올라왔거든요. 그만큼 이제 불확실성이 크다는 건데, 국내에서도 금리 인상을 지금 하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워낙 강세가 아니고 달러가 강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결국 미국도 생각보다는 일찍 유동성을 축소할 수 있는 것 아냐? 라는 우려감이 있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도 다우증시는 상승을 하고, 다우증시 같은 경우에는 우량주 또는 배당이 고배당주들 또는 대형주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경기에 대한 회복 가능성이 있는 종목군들이 좀 더 올라가고 있고, 대신에 테크주들, 우리가 이제 성장주들 같은 경우에는 일부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포트가 좀 개편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지 않나 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뭐 시장 자체가 안정화될 때까지 시간이 조금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조금 포트가 개편되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그렇게 좀 추정을 한번 해보고요. 자,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주요 섹터, 다음 주에도 조금 더 관심을 좀 가지고 볼 수 있는 섹터군을 한번 뽑아본다면, 우선 이제 공모주. 우리가 뭐 항상 보면 학교가 망하기 직전이라도 신입생들 들어오면 환영해 줍니다. 그죠? 환영해 주고 오리엔테이션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직까지는 이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이 공모주가 최근에는 부동산 청약하는 그런 형태로 투자가 많이 들어와요. 우리가 부동산 청약할 때 분양가가 제일 싸다고 생각하고 많이들 사는 것처럼 공모주에 대한 부분에서도 결국 공모주에 대한 공모가 제일 싸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 이런 공모주에 대한 관심이 저는 여전히 뜨겁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공모 관련 일정 자체가 또다시 8월달에 많은 일정들이 쌓이고 9월달에 일정들이 있는데 지금 나올 수 있는 이런 일정들 자체가 대부분 다 또 제약바이오 종목군들도 많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제약바이오라든지 또는 큰 종목군들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돈에 대한 매기세가 성장주 쪽에 몰릴 수 있다는 거예요. 공모주 안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변화 가능성을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이 공모주 안에서 오늘 크래프톤이 반등을 좀 보였어요. 저는 이것이 의미가 있다 보는데, 결국 지금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 크래프톤이 좋아서 오르느냐, 저는 그렇게 보진 않거든요. 크래프톤이 최근에 빠졌기 때문에, 공모가 대비 빠졌기 때문에 본전 심리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크래프톤 말고도 공모가 대비해서 하락해 있는 종목군들이 있어요. 자, 시세를 내고 하락한 종목 말고, 시세를 이렇게 내고 난 다음에 하락한 종목 말고요. 자, 우리가 시세가 나지 않고 처음부터
하락을 치고 난 다음에 밑에서 다중바닥을 형성하고 이렇게 이제 넘어갈 수 있는 움직임을 보이는 종목군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종목군들을 지금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 지금 공모가 대비 싸게 지금 빠져있는 종목군들이 가격적인 메리트에 매수가 유입될 가능성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메타버스가 한 주간 지금 쉬어가는 양상을 보였는데 지난주는 또 엄청 날렸거든요. 그럼 한 주간의 조정 이후에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반등 심리가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백신이나 제약바이오도 여전히 순환매에 대한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 봐야 된다. 대신에 이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는 것이 이제 2차 전지 관련 안에서도 최근에 신고가 가는 종목들이 있어요. 이런 종목군들이 이제 작은 악재만 튀어나와버리면 작은 악재에도 상당히 민감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지금 전반적으로 좀 쉬어가는 추세가 들어왔는데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최근에 2차 전지 소재 관련주들은 상당히 달려가고 오늘 같은 경우에 장비주가 먼저 빠져버렸어요. 장비주는 조금 약했다는 거죠. 하지만 소재는 여전히 달려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소재 관련주들이 작은 악재가 튀어나와버리면 갑작스럽게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차익 매물을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는 보유자들은 보유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신규적으로 접근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지금 자리는 소재 관련주 상당히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차라리 조금 더 쉬어가는 눌림목에 대한 형태를 띌 수 있는 구간을 좀 더 기다려보자는 말씀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모주 일정도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을 것 같고 사실 이제 우리가 오늘처럼 이제 시장 자체가 전반적으로 다 빠져버리면 종목 분석에 대한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뭐 한두 종목이 빠지거나 아니면 시장에 대한 절반이 빠지거나 하면 이제 종목에 대한 대응 방법이 필요하고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시장이 그냥 한번 쭉 빠져 이거는 시장이 빠지는 거예요. 종목이 빠지는 게 아니거든요. 뭐 마찬가지로 이제 저도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기업들이 빠진 종목군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지금 시장 자체가 전반적으로 빠지다 보니까 이거는 뭐 대책이 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사실 거기에 따라서 지금 일단 제가 판단했을 때는 다음 주에는 반드시 반등이 나옵니다. 대신에 그것은 이제 기술적 반등인데 그 수준에서 우리가 반등폭이 어느 정도 연출될 수 있느냐 그리고 그 반등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대응은 그때 시점에 다시 한번 더 짜보는 것이 가장 현명하지 않나 보고 지금 자리에서 이제 추가적인 만약에 시장이 저는 좀 더 하락이 나올 거라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그렇게 되었을 때 뭐 우리가 시총 상위 종목군들 그런 종목에 대한 저가 매수를 어떤 식으로 볼지 여부가 지금 시장에서는 상당한 관건이 될 수 있다. 지금 다 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1년이라는 시간 안에서도 지금 이 순간이 제가 판단할 때 가장 힘든 구간이에요. 이 구간만 넘어가면 충분히 또 큰 성과를 낼 수 있으니까요. 조금만 더 참고 함께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뭐 훌훌 털어버리시고요. 요즘 뭐 휴가 기간인 분들도 많으신데 휴가 다들 잘 보내시고 그리고 또 백신도 많이 맞으시던데요. 백신도 잘 맞으시고요. 몸 관리 잘 하시면서 자 건강한 생각하시면서 또 다음 주는 또 즐겁게 한번 주식 시장을 한번 이겨내보자고요. 다음 주에 한번 반등을 기대를 해보면서 지금 이제 시장은 기술적 반등에 들어오는 시기다. 대신에 여전히 현금은 일부 반드시 보유하고 가셔야 된다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주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는 더 좋은 모습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